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르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왕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도니아의 백일몽 세상에 헛된 꿈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은 대부분이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꿈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은 실패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그것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성공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꿈이 바래지 않게 하셨습니다. 꿈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빛나느냐 바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래지 않고 갈수록 뜨거워지게 하소서. 김 집사는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해. 어떻게 이제 지칠 때도 되지 않았어. 처음에 예수님 사랑하고 좀 뜨거울 때 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줄 압니다. 아직도 그 말씀 묵상하고 뭐 재밌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빛이 바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곁에 있고 제자로 있을 때는 불확실하던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남아있을 때 그들은 갈수록 더 뜨거워졌고 또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객기로 세상적인 치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비전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빛이 바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빛이 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갈수록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서 달릴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래서 앞서 달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늘 간증을 올려드리면서 빛이 바래지 않게 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열왕기의 사람들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내일 한 번 더 이 사람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지만 이 아도니아, 비운의 아도니아, 위기 속의 아도니아, 왜 왕실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그는 역사의 희생물이 되었는가,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기회를 잡았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이 자기 편인데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읽는데 항상 뛰어났던 사람이고 실세였고 군사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유력한 제사장으로 종교적인 정신적인 여러분 세계사나 국사를 보자면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그의 측근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의 맏아들이고 또 인물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게 성공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이것으로 성공의 요인을 삼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대세를 차지하려. 압살롬의 교훈을 잊었다는 말인가.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누로겔 근처에 서헬렛 돌 곁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왕으로 선포하고 또 자축했습니다. 다윗 왕은 늙어서 수넴 여인 처녀 아비삭을 품고 몸을 덮여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신가?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다윗은 침상에서 잘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이제 힘도 쇠하고 기력도 약해졌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다윗이 조금 살죠. 70세에 벌써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턱도 없이 그가 일찍 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합니다. 다윗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력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도니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간구한 것은 딱 그거였어요. 자기 인생의 배역을 스스로 정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들고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자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뻔한 것 같은 하나님의 편,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놈의 하나님의 편, 그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도대체 어떤 내비게이션이 맞을까, 어떤 나침판이 내게 바른 길을 인도할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의 편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나 회개의 깊은 애통함에 있을 때나 그는 더 이상 영광을 스스로 얻지 못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꼬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데 길이 원래 있었기도 하지만 물이 넘쳐버리면 그 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꼬가 어디로 트이냐에 따라서 물줄기가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물꼬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인생은 금방 범람하고 그리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흐른다면 우리는 축복의 물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는 축복의 물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세대가 일터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잘못된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리저리 흘려다니고 마치 디아스포라를 살면서 여기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서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남는 일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제로섬 그리고 자칫하면 물꼬를 잘못 트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일들을 자초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그들에게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다윗왕이 민심이 다 떠난 것 같은 다윗왕이 늙어버린 다윗왕이 기력이 없는 다윗왕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스베어스 결론은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모든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은 것 같은 다윗왕이 살아있는 모든 실세들을 내쫓습니다. 다윗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로 겸손하고 그리고 짐짓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다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짐짓 포기하거나 스스로 멀어져서 불행한 아도니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무조건 다윗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표어로 걸고 목표로 건 것 그것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집단으로 쪽박 찬 일이 있는가 우리가 뭔가가 갑자기 어그러지면서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 있어? 대충 예배 드리고 성경책 어디다 놔뒀다가 그리고 비슷한 신앙적인 용어 몇 마디 교회 학교 가서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는 거고 뭐가 좋은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 그런 거야 교회에서는. 찬양대에서는 맨날 하나님 찬양 비슷한 말 이리 없고 저리 없고서 비슷한 얘기하면서 졸고 지내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네.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구주의 이야기를 그런 우리 일상에 취미생활 하나만큼도 긴장감이 없는 졸리는 이야기로 만드는 이에게 화 있을진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잠오는 것으로 여행수로 만들어 버린 아도니아와 그 추종자들의 무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에 힘을 잃은 다윗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세를 붙잡은 것 그거 하나가 그들에게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임종할 때가 저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생애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있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연로 하셨으니까 치매가 왔었는데 찬송가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성경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을 잃었지만 찬송가 누가 시작만 하면 끝까지 부르셨어요. 종종 정신없는 말을 하셨지만 그러나 착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너무나 잘했어요.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상태에도 역시 같은 기도를 하셨죠. 저희 누님들이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그 존엄을 지켜드리겠다고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에 계시다가 부르심 받았는데 제가 가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님들이 물론 이제 돌보는 분들이 한 번씩 교대로 오기는 했는데 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늘 그렇게 기도하던 창규 목사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창규 목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도 저는 주님이 떠나지 않았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 삶의 좌표가 소실되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 틈은 없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은 없다. 뭐 우리가 불행해졌으니까 불행해지지 않았죠. 우리가 뭔가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디 뭐 돈을 놔둘 데가 없다, 쓸 데가 없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화장을 하고 묘지에 묻힐 때까지 그 납골당이든지 어디든지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고 갔던 사람들, 우리 양화진에 묻힌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다시 다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타자기 팔고 뉴욕에서 회사를 하고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한 민족의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뉴욕에 계속 살았더라면 조금 맛있는 치즈를 조금 몇 년 더 먹었겠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더한 영광은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되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 안에 있을 건데 자기가 거기에서 뭐 좀 두각을 내보겠다고 비참한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아도니아 모두 다 같은 운명을 삽니다. 요압은 결국 마지막까지 그는 종종 악역을 감당하고 다윗왕에게 100%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는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른 편에 서면서 요압은 제거당하게 됩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줄을 잘못 써서 제거당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도니아도 역시 솔로몬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재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고 있으니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아도니아가 다시 마음이 풀어져서 그러면 나 왕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다윗 왕의 수종을 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저희 할머니가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정신없는 놈 같으니라. 이런 정신 떡 빠진 녀석 같으니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넋이 빠졌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명을 재촉합니다. 아도니아는 살아나지 못해요. 아버지를 섬겼던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정신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한 손님들이 그의 편에 서서 뭔가 실세를 얻고 조금 나은 부귀영화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모든 것이 깨지고 끝나버렸습니다. 백일몽, 일장춘몽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몇 번씩 모색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 모래성을 지었다 부수면서 이래갈까.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자기의 뜻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위기 속의 아도니아와 같습니다. 백일몽을 꾸는 헛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장 트렌디하고 그리고 가장 주류가 되는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막의 와디와 같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멀쩡한 땅 같지만 그러나 물이 지나가던 자리 그곳에 서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구월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건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가는 기세가 있고 또 이루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늙고 기력이 쇠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쪽을 선택해서 그리로 지나가실 것입니다. 상을 당하고 이별이 있어도 믿음의 가정에는 언제나 간증과 회고와 그리고 비전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향해서 걸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십시오.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한둘 눈에 띈다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앞서 달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면서 아름다운 간증을 써나갈 것입니다. 다음 제자반 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새 간증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먼저 믿은 이들이여, 피곤해지지 마십시오. 졸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헛된 꿈에 잘 오다가 잠깐씩 눈을 돌려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아도니아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의 편에 서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